남과 남로 이제 네러 번째. 네 번째 남로 러 담로. 남로는 어제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 이것을 남로라고 해서 남로, 그죠? 네. 남로고, 이런 줄 이런 거 없이 그냥 밧줄 같은 것을, 플라스틱 줄이라는데 그냥 밧줄이에요. 밧줄. 밧줄은 아, 남로, 뭘 끈을 그뭐 제가 뭘 쉽게 알려드릴게요. 남로는 무조건 그침멜 때, 예. 침멜때 쓰는 거고, 이 남로는 가축 같은 거를 뭐 묶어놓은 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담로라고 합니다. 뭐 소, 물소, 염소 다 돼요. 그런 것을 담로라고 합니다. 가축들 묶는 끈. 오케이, 밧줄, 밧줄이에요. 아주 튼튼한 줄을 말해요. 그죠? 남로, 네. 담로. 아우, 쉽네요. 이렇게 하니까. 남로, 담로. 두 개가 나오니까 네. 쉽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남로로 담로. 부바줄에 로고 찍는 거요. 로가마 떨까리 하는 거요. 니기 재우마 라고 남로 보니 따는 거요. 부부라이 불라우는 거요. 부부로 부바주 바자르 자는 거요. 바자르마 떨까리 베스누 바요. 미타이 키누 바요. 눈 치니로 띨 키누 바요. 서베이 자나 도카마. 사만. 서베이 사만 도카마 할누 바요. 도카 도코 보케로 걸어 퍼커누 바요. 아간코 쇼마 도코 비사우누 바요. 부바 아말레 지키마 단 쿠트누 바요. 디디로 비나줄레 자타마 피토 피누 봐요. 우아하루레 셀 버가우누 봐요. 자타마 달 피누 봐요. 하밀레 가이버스투 담라레 바디옹 가스 할용 카자마 셀로 미타이 카용 데스버시 데레 베르 버디옹 로 레키옹 아마 부발레 달밭 버가우누 봐요. 카나 가이버지 카타 순다야미 수대용. 아, 네. 오늘 되게 마음에 들어요. 문장이 어렵지 않아서. 풋바주, 풋바주, 푸푸, 그죠? 풋바주, 푸푸. 고모부네요. 고모부가, 그 독고를, 이거 독고죠? 독고를 지끈 뭐예요? 꺼내셨어요. 독고에 떨어까리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딛기 채우마. 딛기 여기 있네요. 디딜방아에 있는 라물로 뻔히 딱 걸어놨었나 보죠. 라물로를 또한 나 딴누 이렇게 당긴 거죠. 빼내온 것이요. 지끈을 보여. 딴누 보여. 푸플레 푸플라이 몰라오는 보여. 고모를 부르셨어요. 푸프러 푸빠주 버자르 자누 보여. 고모와 고모부가 버자르에 갔네요. 시장에 갔고요. 버자르마 떠르까리 베츠누 보여. 버자리에서 시장에서 떠르까리를 파셨고요. 미타이 끼누 보여. 아, 미타이는 그좀 단 음식을 미타이라고 하죠. 그냥 일반 뭐 그보다 과자. 과자. 과자인데 아주 단 과자를 미타이라고 아주 달콤한 그래요. 달콤한 과자. 그리고 미타이도 사셨고 눈 찌니 소금 설탕 때 이거 꼭 필요하죠. 끼누보요. 사셨습니다. 서버이 사만 모든 사만을 도꼬에 하루보요. 넣으셨어요. 도꼬 보케라 걸 퍼르카는 보요. 도꼬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아건꼬 채우마 도꼬 비사우누 보요. 비사우누는 뭐예요? 비사우누? 이사우는 밑에다가 넣은 거예요. 뭐 털썩 그 메고 오는데 거기 뭐 바닷가에 넣는 거는 비사우라고 하죠. 우리 털썩 쪼다리 대부분 다 쪼다리만 비사우라고 하는데 아 집에 그렇구나. 와서도 이제 뭐 짐을 내려 부리다. 놓는 것을. 짐을 내리는 거. 짐을 내리셨어요. 짐을 내리다 뭐 그런 뜻이 되겠어요. 부바아마 이제 또 엄마 아빠가 등장했네요. 아버지 어머니가 디키마 단 꾸뚜는 이렇게 빻는 거죠. 빻다기보다는 이렇게 밟는 거죠. 밟아요. 밟아요. 꾸뚜느라고 했네요. 여기를 이렇게
여기다 쌀을 넣고 꾸뜨는 뭐예요? 아, 이게 이제 쌀을 까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다 정미소에 갈 텐데 집에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꾸뜨는 뭐예요? 진누르다. 이래 꾸뜨는. 꿀진우 아닌가? 꾸뜨는. 꾸준호 봐요. 꾸준호는 뭐 리기에다가 살을 별을 넣어가지고 살을 만드는 거 쿵쿵 그거 찢는 거죠? 단꾸노 먹의 꾸노 뭐 꾸도 꾸노 다 꾸준호죠. 아, 꾸뜨느라고 표현합니다. 리기에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꾸준호라고 합니다. 때리는 것도 꾸준호라고 하지만 우리 때리다, 입에서 하는 맞아, 것도 맞아. 꾸준호. 때리다, 꾸뜨누, 때린 거죠. 때렸어요. 단을 때렸어요. 이걸로 때린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은 단을 꾸뜨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디디, 누나와 비나주, 매형이네요. 매형이 자로마, 자또마. 뭐 또예요, 원래는 또. 아, 또, 자또. 맷돌이죠. 몇도. 맷돌에서 삐또. 밀가루를 삐뜨는 뭐예요? 삐또. 삐또는 가루죠. 삐또. 비토, 삐또. 비토, 삐또. 삐또. 삐뜨는 뭐예요? 네, 토입니다. 가루를 빻았어요. 빻으셨어요. 그분들은 셀을 뻑가오는 뭐예요? 셀로티죠. 셀 과자 이름. 네. 아시죠? 다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시골에 가서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 이번에 아룬네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으셨던지 우리는 조금만 먹을 만큼 만드는데 며칠씩 드시려는지 그냥 집에다가 정해놓고 드시더라고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자또 마달 비트는 뭐요? 달도 달 아시죠? 우리 달밭 할때 달이네요. 달도 그 팥도 이렇게 찌으셨어요. 빻으셨어요. 빻은 거죠. 하밀레 가이버스도 담로레 밧용. 담라 나왔네요. 담라. 밧줄이죠. 밧줄로 묶었습니다. 우리가 가이버스를 가축을 밧줄로 묶었고요. 가스하려. 이제 뭐 이렇게 뭐 우리 뭐 염을 준다고 그러죠. 염을. 가스는 풀이죠. 풀을 넣어 주었고요. 카자마셀러 미타이 가요. 간식으로 셀과 미타이를 먹었습니다. 그 후에 데레이베르, 베르는 시간이에요. 오랫동안 버령 읽고 쓰었어요. 읽고 썼고 아마 부발레 달밭 볶아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달밭을 만드셨어요. 카나 카이퍼치 꺼타 순더이 아미소뇽. 엄마 밥을 먹은 후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잠을 잤어요. 꺼 넘버 볼까요? 꺼꺼설레 떠르까리 배추는 뭐예요? 아, 지난번에 우리 나왔네요. 꼬꼬네 꺼꺼설레 꺼스꺼설레인데 꺼꺼설레 누가죠? 누가 떠르까리 야채를 팔았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푸푸푸빠주죠. 푸푸푸빠주. 푸푸푸빠주가 네, 떠르까리 부풀어 하죠. 부파줄래? 떨까리 배추는 뭐야? 제가 질문할게요. 대답하세요. 디디 비나줄레 네. 끼너삐또 삐뚜는 뭐요? 셀러 미타이 버가우노 보이노? 버나오늘라이? 네, 버나우노 라이 이쪽 있는 버가우늘라이? 거야. 삐또삐뚜는 뭐요? 자따마 깨깨 삐신차 삐신호는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비스 뭐 빈드누하고 비스누는 똑같은 아, 그래요? 말이에요. 네, 자다마 뭐콩 같은 거뭐 많이 비신차 뭐콩 달 이런 거 계라구리 달 가루로 만든 비신차 거죠. 삐뚜누 삐스누 똑같다고 합니다. 셀커서리 번쳐올라 어떻게 만들죠? 아주 셀커서리 긴데요, 프로세시. 제 처음에는 그 살가루요, 살이 그 물에다가 한뭐 30분에서 40분까지 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 잠깐만요. 빼가지고. 잠깐만. 셀을 만드는 방법. 일단은 가루를 만들어서 30분. 아니요. 일단 가루 만드는 게 보다 가루 만들지 말고 일단 물에다가 놓아요. 40분 동안 그러면 일단 쌀을 물에다 불린다고죠.
네, 40분 넘게. 3, 40분 그리고 돌린다. 그다음에 그것은 실로조라고 하거든요. 우리 집에다가 아주 긴 돌이 있어요. 아주 긴 돌. 거기에다가 아니면 디기, 아까 그 디기에다가 그 가루로 만들어요. 완전 조그마한 아주 아주 액더 머시노 머시노 뜻이 아시죠? 아주 아주 완전 머시노거리 삐는 세밀하게 거서. 뭐죠? 아주 그뭐 이렇게 아주 가는 가느다라 가는 가늘 가늘 아주 뭐라고 했어? 중력 세분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네, 그 부드럽게 뭔가 좀 크게 그또 게라 길카 넘버스는 거지, 액땀 눌러보나 이렇게 빌는 거서. 아, 완전히 그 가루로 완전히 가루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좀 향기 나오는 거뭐 집에 있으면 넣어요. 거기에 혹시 멀루한, 숙면 이런 것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어요. 냄새를 이렇게 향 맛있는 냄새 향이 향 맛있는 향도 같이 넣습니다. 향 그리고 거기에다가 설탕도 같이 넣습니다. 설탕도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한 5분 동안 그거를 섞습니다. 아주 이렇게 손으로 완전 열심히 해야 돼요. 뭐 섞어야 돼요, 그거를. 아주 이거 봐야 아주 된다고 하네요, 삐졌다. 삐졌습니다. 이거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따이, 그 샐러드 만드는 거는 따이라고 하는데, 그 따이에다가 기름을 넣어요. 기름을 기름. 넣어. 그 기름에다가 이제 시골에는 어머니 이제 다 손으로 하시는데 다 전문가라서 우리는 손으로 하면 기름으로 너무 뜨겁게 우리 손을 맞으니까 카트만두에는 장갑 끼면서 이제 어떤 봉지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봉지에다가 그살 가루 그 뭐예요? 그 리퀴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왕이 오케이.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요리합니다. 따이가 뭔지 모르겠죠. 어쨌든 휘젓고 그다음에 어떻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기름에다가 튀기는 거죠. 기름에 넣어 튀깁니다. 오케이. 맛있는 샐러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드시면 저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